얼굴에 근심이 그죠?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얘기 좀 했으면 해서. 응? 얘기 좀 했으면 해서. 앉아, 뭐 얘기를. 자기가 어제 아침에 얘기하던 거 있잖아. 뭐? 빚. 빚? 전에 각서 썼을 때 서류 그거 나한테 보여주기로 했잖아. 각서 서류.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에? 그때 그거 뭐 2억인가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고. 아 진짜? 2억 9천을 대출을 하셨다고? 그자만 그것만 400이더라고요. 400. 400? 거의 월급이 나가는데요? 그렇죠. 한 사람이 월급이죠. 당연하죠. 네. 근데 그때 당시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몰라서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아 그게 뭐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근데 그거 봐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? 확인하려고. 뭘 확인을 하는 건데? 자기 말을 못 믿겠으니까 서류로 떼서 보여달라 했었잖아. 2억 9천이 아닌지 긴지를 보여달라는 소리야? 뭐 그런 거.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만 보여달라. 했으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달라고. 내가 믿을 수 있게. 아 뭘 믿어? 빚 있는 거 확인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거를. 아 여기 쓴 거 있었잖아. 어 등기부등본 요불함에서 확인시켜준다고. 솔직히 투자 같은 거를 하면 부부면은 상의를 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상의라는 걸 한 번도 안 했어요. 지금까지 본인이 벌려놓은 일들이 다 본인이 대출받고 한 거예요, 다. 그리고 나서 따져보니까 2억이 넘는 거죠. 아이고, 배신감 들죠. 나중에는 내가 이혼해달라 뭐 이렇게 해도 아, 이혼은 싫다,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속 우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각서를 쓰게 된 거예요. 공개하는 조건? 아니 이걸 빚을 공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당연한 거죠. 네.